사실은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. 그때는 제가 메인 배우라기보다는 주인공 뒤에서 기다리는 커버였는데요. 사실 마음은 지금 트리플이 되었지만 커버 때 연습하던 것처럼 똑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똑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데뷔 작품이었는데요. 지금 또 데뷔한다는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어떤 분야를 보여드릴지는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꼭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